대선후보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후보. 이른 아침 처음 찾아간 곳은 서울 다락시장이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보통 현충원 참배로 첫발을 떼는 것과 달리 민생경제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는 게 캠프 설명입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의 시민들의 그 생활하고도 밀접한 그런 곳입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지원은 손실보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정부 지급한다는 식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길목에서 협조가 절실한 이준석 대표와도 만났습니다. 두 손을 잡은 두 사람은 이날 중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윤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도 빨리 만나겠다며 화학적 결합, 이른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와 불편한 관계 때문에 2030 지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오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해는 저희들의 행하라는 것을 보면은 다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해선 기성세대로서 청년에 미안하다고 했지만 2030 당원들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엔 홍준표 의원 지지세가 강했던 청년층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떠나겠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후보 확정과 동시에 중도 외연 확장을 강조한 윤 후보. 당장 청년 당원들의 반발과 탈당이란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Thank you.